애니멀로 TV. 네, 안녕하세요. 60초 열대 상식 3편 구피편으로 돌아온 애니멀로 ATK입니다. 우선 3편에서는 구피 치어들을 아주 잘 잡아먹는 열대어 탑5 소개하려고 합니다. 네, 우선 첫 번째입니다. 첫 번째는 제가 베타를 선택을 했는데요. 베타 수통 자체가 천천히 움직여도 이 먹이 대상이 있으면 이렇게 돌면서 지그시 이렇게 바라보다가 한 번에 일격 필살을 가하거든요. 그래서 탁 해서 꾹꾹꾹꾹 하면서 삼켜버려요. 수조 이쪽 저쪽 안 다니는 곳이 없어요. 구석구석을 다 다니기 때문에 사각지대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. 그래서 1위에 랭크를 시켰습니다. 두 번째는 엔젤피쉬입니다. 엔젤피쉬도 베타와 비슷하게 이것저것을 관찰하면서 다니고요. 이런 먹을 대상이 생기면 지켜봤다가 이렇게 쪼아 먹어버리기 때문에 틈이 없습니다. 그래서 제가 2위에 엔젤피쉬를 랭크시켰습니다. 세 번째는 구라미입니다. 구라미과 대부분이 해당된다고 보시면 되고요. 사냥 습성은 베타나 엔젤과 비슷하지만 수조 이쪽 저쪽을 많이 돌아다니지 않고 보통 상층에 이렇게 머물러 있기 때문에 구피 치어들이 생존할 확률은 앞선 두 개보다는 좀 높습니다. 그래서 제가 3위에 랭크를 시켰습니다. 1, 2, 3위 랭크된 이 베타, 엔젤피쉬, 구라미 요 세 종은 사실 생존율 제로에 가깝기 때문에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네 번째는 바부종인데요. 우선 바부종이 잉어과인 거 아시죠? 이 파이팅 넘치는 작은 잉어라고 보시면 돼요. 그래서 굉장히 움직임이 빠르고 날렵하기 때문에 느리고 힘이 없는 구피치어들이 도망갈 틈이 많이 없고요. 바부들이 보통 중하층이 있기 때문에 바닥재 사이나 이렇게 숨어 있어도 잘 찾아냅니다. 뭐 지나다니면서 나무를 치거나 뭐 이렇게 치면 치는 소리에 또 구피치어들이 놀래잖아요. 그럼 떠오른 거를 이렇게 잡아먹고 하지만 중상층에 떠있는 구피치어들은 거의 건드리지 못하기 때문에 제가 4위에 랭크를 시켜봤습니다. 네, 다섯 번째는 테트라 중에서 입이 큰 친구들입니다. 세 종을 제가 한 번에 묶어봤는데요. 몽쿠오샤, 블랙테트라, 콩고테트라 이 친구들이고요. 중상층에 머물기 때문에 구피치어들이 이렇게 하층에 내려와서 구조물 사이에 이렇게 숨어있을 경우에는 생존율이 올라가기도 합니다. 그래서 이 친구들을 제가 5위에 랭크시켰습니다. 네, 60초 열대어 상식 3편 구피치어를 먹는 탑5 알아봤고요. 저는 4편에서 찾아오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애니멀로 TV.